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보령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 아름답고 예쁜 길입니다. 굳이 꽃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쁜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는 정말 이 바이크도 타기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극도로 지쳤을 때는 그냥 집에서 쉬면서 TV 보고 그렇게 저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일어나서 이렇게 TV 보고 좀 이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조금 이렇게 몸이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도 바이크를 타면서 이 바람 속에 어떤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피로 그런 것들을 좀 날리고 싶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취미 종류들이 다양하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낚시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그 손맛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물고기가 물었을 때 그 손맛.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이크가 취미이기 때문에 바이크 타는 사람들한테 바이크를 왜 타느냐,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소소하게, 차와 다르게 좀 더 소소하게 많은 풍경들,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눈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어떤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 게 이 바이크지만 눈으로 이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 바람, 여러 가지를 느끼고 싶어서 바이크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래 자전거를 탔었는데 이게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서 이게 DSLR 가방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게 풀 장비를 하면 그걸 메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곳을 다녔어요. 근데 정작 너무 몸이 힘드니까 도착했을 때 사진은 고사하고 막 피곤해서 음료수만 먹고 막 거의 뻗다시피 하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을 때 좀 편하게 담을 수 있을까, 차와는 다른, 그래서 아주 작은 배기량의 그 스쿠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혼다에서 나온 AF100도 탔고 그 다음에 CG125도 타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그렇게 배기량을 올려갔던 건데 지금은 제가 타고 있는 게 본네빌 T120 1200cc지만 바로 전에까지 탔던 할리 데이비슨이 1745cc 이렇게 107 엔진이죠. 그것까지 타면서 느낀 점은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를 타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마음에 집어넣을 때 배기량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배기량을 탈 때도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고배기량을 탈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두 개의 나름대로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이언을 타고 제주도를 갔을 때 저는 해안도로도 물론 좋아했지만 그 중산간도로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주 작은 골목골목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깜짝깜짝 그 소리에 놀래고 좀 뭔가 눈살을 찌푸리는 듯한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제주도를 바이크로 가져갈 때는 절대 할리 데이비슨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AF같이 저배기량으로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풍경을 감상하고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는데 배기량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배기량은 뭐가 좋냐, 그럼 무조건 저배기량을 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고배기량이 또 좋은 점은 아주 먼 거리,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장소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차량 흐름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고배기량 바이크가 아무래도 좋겠죠.
내 몸도 편하고 일단 안전하고 그 다음에 먼 거리를 가더라도 바이크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배기량을 또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취미의 이유를 내 개인에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낚시할 때 나는 손만 딸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잡아서 회떠 먹는 어떤 그런 맛으로 낚시하는 거야 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바이크를 타는 어떤 분들은 아 무슨 경치야,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그 도로를 질주하는 그 맛이지, 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이크를 타는 이유, 내가 낚시를 하는 이유,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다 개개인의 성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남당항 천북 굴단지네요. 여기가 저기 보면 굴단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여기 와서 굴 먹은 적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남당리가 나오게 되죠. 남당리. 그리고 여기에서 안면도까지 아마 한 35km 조금 안 걸릴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한번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가서 안면도 쪽에서 또 라이딩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해안도로 한번 타는 모습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트라임프 T120을 타보니까 아 왜 장거리를 타도 좋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바이크 같아요. 정말 편안하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서 지금 군산에서 여기까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동네 마실한 정도? 그 정도 컨디션입니다. 굉장히 편한 바이크네요. 자, 가보죠. 자, 안면도까지 29km 정도 남았다고 지금 이정표에 나오네요. 보니까 자, 이쪽이 이제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찌까지가 아마 11km 정도 되는 해안도로가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으로 목적지를 찍고 지금 백사장 해수욕장이 아니네, 백사장 항이네. 백사장 항. 꽃지는 여기서 좌회전이니까 이쪽부터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거네요. 이쪽에서부터 해안도로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안 쉬고 왔기 때문에 잠깐 뭐 마트 들려서 커피라도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먹어야 되겠다.
자, 이제 해안도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꽃제 수역장까지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뭐 내비 안 찍고 그냥 뭐 해안도로 따라서 쭉 가면 되지 않을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백사장항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 해안도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시골길 달리는 느낌이 나서 영상을 뭐 찍을 것도 없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아주 극적인 막 그런 해안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도로하고 바다하고 굉장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보려면 해수욕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드라이브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해안도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바다를 끼고 쭉 이렇게 막 도는 그런 멋진 해안도로인 줄 알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이런 풍경은 뭐 전라북도에도 널리고 널렸죠. 이거는 이런 풍경 정도는 조금 약간 좀 솔직히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이게 해안도로라는 게 이게 1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해안도로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네요. 아 씨발 이게 무슨 해안도로야 이게. 와 진짜 꽃제수욕장까지 진짜, 와 진짜 10km가 개 실망스럽네요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진짜 10km 동안 바다가 한 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해안도로가 그냥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도로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막 바다를 끼고 쭉 달리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뭐 방포해수욕장이니 무슨 해수욕장이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이 시간 들여서 여기 올만한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 경기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안면도가 그나마 조금 접근성이 좀 거리상으로 용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남쪽에서 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왕복하면. 근데 그 거리를 들여서 올만한 곳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속속들이 잘 길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많이 실망스럽네요. 뭐 이럴 것 같으면 남해가 오히려 제가 볼 때 뭐 대박이죠. 남해가 오히려. 군산으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라 차들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뭐 드라이버는 기분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바이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가다 쓰다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여기 길 예쁘다. 여기는 벚꽃이 하나도 안 떨어졌네요. 확실히 기온이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벚꽃이 금방 떨어지진 않고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꽃잎이 지금 막 날리는 게 보이죠? 우후. 오히려 해안도로보다 훨씬 예뻐. 해안도로보다 100배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복귀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 선배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는 게 더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거지로 괜히 제가 막 모르는 길 헤매고 다니다가 괜히 시골도로에서 이거 타이어 빵꾸 나면 이건 진짜 답 없습니다. 얘는 진짜 이제 탁송해야 돼요. 왜냐면 튜브 타이어이기 때문에 트라이언프는 빵꾸 나면 이제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이런 시골에서는 그냥 바로 군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뭐 반면도로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더 약간 재미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내일도 잘 쉬고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본업에 충실하는 그런 또 호랭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군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